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아마 이 성지가 좋다를 오랫동안 애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스라엘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이스라엘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받는 은혜와 감동이 다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아주 팔색조와 같은 그런 매력을 가진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팔색조의 매력을 갖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성지 전문가, 성지맨 이강근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 전문가님을 또 저희가 모시고. 저도 즐거워요. 네, 그렇죠. 저희에게 정말 아는 만큼 보일 수 있게끔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디로 저희를 안내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굉장히 그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인데요. 네. 사실 예수님의 직접 관련은 없지만 네. 예수님 시대 때의 헤롯 왕이라고 하는 네. 그가 만든 헤롯 무덤이 있는 헤로디움이라는 네. 궁이죠. 네, 헤로디움이라는 곳을 가는데 네. 지금 헤롯 왕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헤롯 왕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알고 있던 바로 그렇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했었던 그 인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늘 헤롯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실제했던 네. 유대 왕이었기 때문에 네. 헤롯의 존재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을 해주고 네. 그 헤롯이 묻혀있는 네. 무덤을 오늘 찾아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거꾸로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어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정확히 거군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어떻게 네. 보면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이 보시죠. 드론으로 아마 이렇게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앞 광야의 네. 인공의 산이에요. 아. 저것이. 그러니까 아. 반은 원래의 높은 둔덕이었지만은 네네. 후에 헤롯이 산을 더 높여라. 아. 그렇게 해서 네. 바르고 옆에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산을 깎아서 네. 없애고 그 흙을 이 인공의 네. 이 헤로디움을 만드는데 썼던 대단하네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언덕 위에 조금 네. 더 쌓아서 이거를 지금 만든 건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다 지은 이유가 그렇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네. 이둠의 사람으로서 네. 로마에 이렇게 이제 청탁을 통해서 네.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피가 중요한데 네.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의 왕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늘 유사시에 네. 이 피하기 위해서 요새를 지어놨는데 네. 뭐 마사다라든지 또 이 헤로디움이라든지 네. 또 저쪽 요르단 쪽에 마케루스라든지 네.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곳이 네. 아마 헤롯이 건물을 짓고 자기의 이름을 붙인 유일한 곳이 바로 헤로디움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인공의 작은 산을 두 배로 높여서 그렇죠. 지은 바로 가장 규모가 큰 성 중에 하나고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기 전에 위에서 한번 보시게 되는데 네. 이제 이곳에 들어가시면 이제 내려가면서 지금 보면서 오른쪽에 저 목욕탕 앞쪽에 정원 네. 그다음에 회당 네. 그다음 비잔틴 시대 교회를 한번 근데 다양한 것들이 한 그렇죠. 곳에 모여 그러니까 궁과 요새의 역할을 그렇죠. 같이 했던 그러니까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네. 위에 네. 이렇게 이제 궁을 만들었는데 요것은요. 네. 네. 지금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유일하게 이 지붕이 천정이 둥글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네. 아주 역사적 자료가 있는 전형적인 목욕탕이 바로 이 헤로디움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지금 그럼 목욕탕인가요? 그렇죠. 뭐 지금은 네. 이제 많이 이렇게 유적으로 되어 있지만은 네. 이곳에 보면은 이제 냉방, 난방, 네. 또 사우나실, 네. 또 물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 또 뭐 칼다리움 옷을 갈아입는 곳 해서. 아주 로마 시대 때 전형적인 목욕탕을 보시는 네. 거고요. 이곳에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또 안에 또 아름다운 또 정원이 그렇죠? 자리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부분이 네. 바로 헤로디움 위에 네. 이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던 네. 그 터를. 그러니까 이 궁 안에 왕으로서 네. 누릴 수 있는 또 쾌적한 네. 모든 것을 구비를 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곳은 이제 또 유대인으로서 네. 이제 후에 이제 그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 또 요곳은 리셉션으로도 사용됐지만은 네. 회당.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이 모인 곳에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이 꼭 있었다고 하는 없으니까.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안에 아주 굉장히 커요. 네. 산 아주 위 정상 부분을 궁궐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게 이곳에요. 네. 이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에 이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에 특히 비잔틴 시대 때죠. 네. 비잔틴 시대 때에 이곳에
이제 교회가 있었던 것을 한번 보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이면서 왼쪽에 그 이 기슭에 바로 저것이 네. 무덤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무덤이 또 무덤의 예. 모습을 잠시 보셨고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 네. 이제 헤로디움 밑으로 내려가는 네. 터널 겸 물 저장소죠. 터널 겸 물 저장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네. 이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 네. 이곳에서 이제 쓸 물들을 네. 이제 이 터널을 통해서 시스턴이라고 하는 물 네. 저장고를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해놓고 아. 이제 여름 내내 쓰는 거죠. 저렇게 안으로 이렇게 연결이 맞아요. 되는 모양이군요. 이제 여기 이제 후에 발굴 후에 네. 이 산 기슭에 네. 이제 원형 극장도 있고 아. 조금 전 위에 보셨던 네. 그 해로당의 무덤도 이제 발굴이 되어서 다시 네. 복원을 해놨고 아. 지금도 네. 이곳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또 한때는 이것이 이제 그 터널로 된 위로 올라가는 비밀 문이기도 했다가 아 그래요. 또 비밀 통로의 역할을 했었던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 참 헤로디움이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또 신경을 써서 만들었을까 그렇죠. 생각이 되기도 해요. 보세요. 네. 이게 이제 물 저장고인데 지금도 네. 2000년 전에 물이 이제 담아 놓은 물이 새 나가지 않도록 네. 방수 처리를 해 놨습니다. 네. 그 자세히 보면 와, 이게 2000년 전에 이게 방수 시설을 그러게요. 이렇게 그 나름대로 뭐가 있었나 봐요. 네.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곳에 물을 담아 놓으면 네. 물이 이제 계속 보관이 되어서 건기 때 특히 여름철 내내 전부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초입 부분에 보셨다시피 네. 목욕탕에 네. 물도 그래 사우나도 하고 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오래전에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다시 위로 올라오면 바로 이거죠. 네. 제가 바로 이곳이 비잔틴 네. 채플 교회예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게 교회. 전 의아해요. 왜 이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이렇게 자그맣게 표시를 네. 해놨는지. 네. 네. 안에 들어가 보면 네. 후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수도 사도님들과 기도자들, 예배자들이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터를 만들어 놓고 아. 예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나칠 뻔했어요. 네, 그러게요. 그 터널까지 내려갔다가 네. 다시 와서 이 모습들을 우리 네. 시청자들께 보여드리는데 네. 바로 헤로디움도 아. 이곳에 교회가 네. 있었다 기억하시고 그렇죠. 네. 유대인들 역사에는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네. 우리의 예배의 그렇죠. 그 흔적들을 볼 수 네. 있고요. 아주 작지만 저 안에 교회가 있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보시죠. 이 중턱에 이 헤로당의 무덤이 네. 사실 헤롯 왕은 이 그 수많은 그 건물도 지었고 네. 또 많은 묻힐 곳도 있었지만 바로 이곳이 네. 이제 헤롯 왕의 그 무덤을 장식했던 네. 바로 그 현장인데 네. 제가 요거를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 토입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의 무덤인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문양입니다. 예, 맞아요. 이 문양은 2000년 전 당시에 왕의 무덤에만 장식했던 아주 그렇죠. 고유한 우리 그 봉황가 같은 거죠. 바로 이것이 발견됨으로써 이 에후드 네처리 교수는 결정적으로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의 무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계속 둘러보면 네. 이 헤롯 왕의 무덤은 많이 무너졌지만은 아까 이제 탑과 같은 것은 모형을 재현해 놓은 거이고요. 네.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헤롯 왕의 그 무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는 것이죠. 네. 특별히 저 건너편에 네. 예루살렘이 보여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헤로디움의 이 높이를 두 배로 네. 이 높이라고 했던 것은 네. 이 내가 이 궁에서 예루살렘을 볼 수 있도록 발굴에 했다가는 것이죠. 중동 21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굴로 네. 기록된 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의 무덤입니다. 네. 자 보시죠. 네. 이게 이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네. 맑은 날에는요 예루살렘, 사해, 유대가 훤히 보이는 네. 하긴요 인공의 네. 이 광야 이 위에 이렇게 이 그 높은 곳이라 이제 그런 네. 좋은 전망들을 가졌고 이곳이 이제 또 로마 시대 때 목욕탕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헤로디움뿐만 아니라 네. 헤로디움 밑에 큰 넓은 곳에 네. 이제 많은 목욕탕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네. 다양한 시설들이 네. 이 헤로디움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이 거대한 이 도시 규모가 그렇죠. 섰었던 것이었고요. 네. 제가 이 목욕탕 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멀리서 보는 것보다도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네. 세상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이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목욕탕이 존재했다면 그렇죠. 이것을 이용할 만한 인원이 그렇죠. 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이 헤로디움을 중심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도시가 자 네. 보시죠. 직접 들어가서 둘러보면서 네. 야, 이게 이렇게 높다고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네,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직접 들어가신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네. 아까 잠깐 멀리서 볼 때와는 또 다르게 규모가 정말 대단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산 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발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미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마을 요 이제 모형을 네. 한번, 아, 그, 지금 이제 보이는 저 모습이 네. 헤로당의 무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이 시설들, 저 목욕탕이라든지 네. 경기장이라든지 부대 시설이라든지 아마 이 헤로디움은 그 우뚝 솟은 헤로디움 하나만 보고 내려올 것이 아니라 네, 네. 그 주변의 시설들을 통해서 네. 얼마나 웅장한 그렇죠. 헤롯의 도시였었는지.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헤롯이 네. 만든 대표적인 네 개의 이제 건물이 네. 이 여리고에 있는 겨울 도시, 네. 이 마케루스 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성체, 네. 또 요르단의 마케루스, 네. 그다음에 사해가의 마사다, 그리고 그 네 번째가 바로 헤로디움인데 헤로디움이야말로 자기의 이름을 딴 요새로서 그렇죠. 신이 묻힌 네.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헤로디움을 이렇게 둘러봤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규모가 진짜 장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대단했는데 이 헤롯 왕이 조금 화려하고 뭐 건축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나요? 아, 예. 네. 사실 건축하면 네. 헤롯이고요. 아, 헤롯의 별명이 건축광입니다. 건축광이라는 별명을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군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유대인으로서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네. 아직 남길 만한 걸쭉한 작품들을 남기고 싶었나 봐요. 아, 그래서 네. 뭐 가이샤라라든지 얼마나 큽니까? 인공의 네. 저 그 도시, 그 항구 도시죠. 그다음에 막펠라라든지 네. 또 성전도 전 그 증축한 것이 바로 헤롯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 헤롯이 자기를 임명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 특히 대표적인 것이 가이사라 인공 항구를 지어놓고 네. 당시 시저 네. 가이사라 이름 붙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헤롯은 이렇게 그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 건축물들을. 그랬군요. 일종의 네. 좀 자격지심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을까요? 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또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도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네.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헤로디움을 건축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네. 유사시에 네. 유대인들의 반란에 피할 수 있는 요새를 곳곳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갈 때는 가족들을 이 요새에 피신시켜 놓는다든지 아, 그런 역할을 네. 했고 왜 헤로당의 무덤이 그렇게 역사적 네.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견이 늦게 되었는가 네. 바로 그거예요. 어. 위치를 보세요.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그렇죠. 중턱은 뭐냐면 중턱에. 감히 중턱에 헤롯이 묻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 훗날 자기가 그렇죠. 죽었을 때 왜냐면 네. 이 헤롯이 폭군이었기 때문에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을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면 네. 내가 죽으면 네. 지금 이 양심수들 감옥에 네. 갇혀있는 모든 죄인들을 동시에 죽여라. 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우는 곡성 소리가 네. 오히려 헤롯이 죽어서 네. 이제 어, 이 분, 슬퍼하는 것처럼 위장할 정도로 어. 그래서 참 불행한 왕이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왕이었던 네.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네. 또 녹화 현장을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진행하고 아, 있잖아요. 예, 예. 네, 예. 근데 또 질문을 하나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민님께서 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헤로디움에 둥근 원기둥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 네. 좋은 질문. 아까 네. 아나운서께서도 질문한 것과 같은데 네. 요새기 때문에 방어가 필요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이 동서남북으로 네. 높은 망대를 지어놓고 네. 이제 감시를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그 가장 동쪽의 망대가 큰데 네. 하도 무덤이 발견되지 않기 네. 않아서 네. 혹시 좀 망대 밑에 네. 동그라지 못하게 네. 묻혀놨는가까지 할 정도로 어, 육중한 정도로. 망대가
이렇게 네. 있었던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헤로당이 정말 위협을 조금 살아 있을 때도 그렇고 죽은 이후에도 그렇고 좀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치인의 드는데요. 야망이었죠. 네, 예. 참 또 우리 박사님이 또 명쾌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녹화 현장을 계속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페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명쾌한 답변으로 또 궁금증을 풀어주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를 더 좋은 것으로 안내해 주시겠죠?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